유산 같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제 막 한 크루에서 랩도 하고 막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. 마이크 스웨거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또 이렇게 전투력 막 가지고서 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. Yeah yeah hello world 몇 번째인지도 몰라 그냥 비트 하나 골라서 자연스럽게 랩하지 이건 콜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전히 맥주 마시면서 랩 뱉어 대충 그래도 쓸어 담아 배추 이런 랩 요새 많이 들어봤잖아 제주 넘기 하는 랩 대신에 TV형이 오늘 뭔가를 가져와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기서 뭔가 보여줄지 한 번 더 보여줘봐 끄적해요 벅차지 거란 자리서 한참을 멍 때리다가 혼자 지거리고 싶어 다시 방에 들어왔지 재미없는 래퍼들은 바닷속 붕어같이 뻐끔거리긴 할 뿐 안 어울려 마치 아스팔트 위에 놓인 플라스틱 박 사고만 일으키는 노매너들 그냥 짓밟고 가면 쉽게 포개지는 존재들 왜 내 창조력을 낭비해 상대하기 몰래 기름 아까워 시덥잖은 야망의 빛에 세워 한 방에 훅갈 애들에게 내 이름 아까워 간만에 채운 좋은 바이브 망칠 생각 없고 사람들이 많은 데는 딱 질색 너 대명이 넘는 자리 거긴 한 잘 안 보여 널 봤어 그건 비즈니스 아님 가족 모임 대신 내가 챙기는 건 여기 나란 거임 그렇게 잠깐 떠있어봐라 어차피 바닥 보여 해. Feature sound, feature rhythm 다시 한번 기초를 쌓아올려 네가 진국이든 겉절이든 다 느낄 수 있는 말로 불어 무너뜨리고 부수는 건 혼자 하는 버릇 원래 구독은 별로 맛없거든 온 사방의 벽에 인페인트를 뿌려놓은 듯이 뭔가 저지르고 휘갈려 방향은 상관없이 기어달라고 기어들어오면 문을 빨리 닫아버려 재료 떨어진 맛집처럼 깨어 일도 없어 저밖에 내게 도움되는 말 전부 사정없이 쏴처럼 무슨 되는 말 일찍 샘에 눈을 뜬 아이들에게 와람 표정 대신 모든 음악이 창조적이고 그걸 바라길 비록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뒤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기적처럼 또 만나기로 숨을 골랐지 물은 차올랐지 묵은 둬야지 짐처럼 자린 랩 불려주려고 문 잠궈놨지 Oh Yeah 이게 바로 마이크 스웨거의 묘미 예전에 고3 후기 부르던 MC의 이미지 잠시 접어두기 Yo 배틀 MC 수많은 라임을 베껴내지 길거리에서 술 한잔 없이도 아니 술 몇 잔을 마신지도 몰라 그때마다 술 대신에 뭔가를 골라서 라임을 만들곤 했지 홍대왕 송대관 이런 라임들이 홍대 전설로 남게 됐지만 여전히 그는 진행형 MC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랩을 뱉지 오늘 TV형의 프리스타 들어볼 차례 형 한번 할래 Okay that's right Yo 허피랑 같이 프리스타일 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맨정신으로 랩하는 건 하지만 허피는 이미 취해가고 있어 하지만 나는 맨정신으로 또다시 가 한 번부터 Yo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허피를 웃길 수 있는 형 아마 나밖에 없을지도 몰라 프리스타일 입문용 자료로 이거 쓰는 건 나쁘지도 않아 그만큼 쩔어 재밌잖아 박자로 조금은 절어 어차피 뭐 프리스타일이니까 뭐 상관없잖아 나는 지금 감호 옷도 입지 않았지만 X나게 전투적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 누군가 나를 순식간에 만들어가는지도 몰라 나는 지금 혼자서 이 자리에 남은 듯해 뭐 상관없네 내가 지금 또 보여주는 랩 그것은 내가 혓바닥에다가 모터를 다른 듯이 혼자서 지금 막대로 맘만 흘러가고 있잖아 뭐 나는 지금 뭐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알고 있어 나 절대로 여기서 사기치 생각은 안 하도 하지는 않아 지금 나 혼자서 이 무대를 꾸려가고 있잖아 지금 좀 귀찮아서 그래서 뒤에 동생을 한 명 데려올게 사실은 얘가 이 자리에 호스트이긴 한데 뭐 상관없잖아 뭐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Yo. 7년 전에 마이크 스웨거 시즌 1 나왔을 때 무슨 말했냐 하면 TV형이 두 번째 가리형이 첫 번째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뭐 어쩔 건데 라고 했지 왜냐면 증명해 보인 적이 없었니 두 번째라는 사실에 대해 술재와 허키 그 이전에 그 형이 프리스타일로 길거리를 물들였네 Oh yeah 윤우 형과 함께 한 프리스타일 들으면서 나도 성장해왔네 You're not saying 오늘 밤새 프리스타일 할 수도 있어 너와 같이 해볼까 Okay TV 형 한 번 더 모셔 여기서 프리스타일 기본 옵션처럼 장착된 거지 한 번 더 보여주길 준비됐으면 Okay
프리스타일이라는 거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지는 않았어.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거 그냥 리듬 박자 맞춰서 보여주는 것뿐. 그래 나는 절대로 거품이 아냐. 허피가 예전에 자기 레전설 비디오 편에 나를 두 번째로 올려놓고선 지는 마치 국어책 읽는 MC들을 다 죽였네. 상관없어 주변에 누가 있든 뭐 나는 지금 여기 혼자서 나 맞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막힘 따위는 없이 또 나의 길로 밟아 달려가고 있어. 누가 나를 막아 내가 지금 또 박자를 무시해. 나는 요리사처럼 다닥다닥 도마 위에다가 라인들을 쪼개가고 있어. 내가 즐기는 방식은 너희들과는 조금은 다를지도 몰라. 하지만 나 지금 혼자서 만들어가는 걸 너네가 느끼면 나도 너무나 좋아. 이번 내가 프리스타일 할 때는 조금 calm하게 하고 싶었네. 하지만 지금 진하게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내 방식이 이렇기 때문이지 굴러가는 바퀴지 멈출 줄을 몰라.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가고 있어. 나에게 혼연아 뭐가 잘못된 걸 물어본다면 난 뭐 아무것도 몰라. 나는 그냥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다른 것은 없어. 내 가슴 이렇게 프리스타일을 위해서 태어난 듯 또 움직이고 있지. 이게 좀 즐거운 듯이 허피는 뒤에서 춤을 추고 있지 뭐. 네 밀어들고 있어. 그걸로 누가 너를 찔러줄까? 아무도 몰라. 그냥 네가 즐겨주면 돼. 네 마이 스웨거 스프링스가 모두를 도발한 다음에 키비형이 나왔어. 목마른 MC들에게 우물이 돼줄 것이지. 여기에선 빈 주머니 타령이는 다른 거 할 것 없이 우리는 계속 keep it underground. 그냥 방송 나온다고 멍청아 우린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. 우린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왔을 뿐. Yo, Mike Swagger Season 2. Yo.